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이퍼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사이퍼예요 사이퍼. 제가 뭐 하이오 브라더스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중국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컨택이 많이 들어와요. 메시지들도 많이 오고 이 비디오 리액션을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유튜브에 먼저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유튜브처럼 활용하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온 영상이 또 다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바로 하이어 브라더스의 멤버 사이피와 멜로가 협업한 이거를 구글 번역에서는 차오라고 읽더라고요. 차오 프리스타일이라고 읽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영어로 울트라라고 나오더라고요. 울트라 프리스타일이라는 건데 얼마나 이들이 쩌는 랩을 하면 울트라 프리스타일이라고 붙였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 노노나 마시웨이가 많이 대외적으로 부각이 된 멤버인데 이 사이피와 멜로는 사실 그 두 멤버들에 비해서는 그만큼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멜로의 솔로 앨범이 또 나오긴 했죠. 근데 저는 사이피와 멜로 또한 굉장히 랩 실력이 굉장히 좋은 래퍼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하이어브라더스라는 멤버들 자체의 래핑이 다 끝내줍니다. 잘하니까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 뮤직비디오는 뭐 패션도 그렇고 이들의 래핑도 그렇고 바이브도 그렇고 멋진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이어브라더스 자체가 청두라는 자신들의 그 지역을 약간 represent하면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이피와 멜로가 협업한 차오 프리스타일, 울트라 프리스타일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i gang, Saipi. 아, 저 에비수 바지 보세요. 또 요즘 또 굉장히 힙한 브랜드로 다시 돌아왔죠, 에비수가. 트래비스 스캇도 많이 입죠, 저걸? 좀 이렇게 곡은 짧지만 뭔가 사이퍼 스타일의 비디오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냥 뭐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래퍼들의 랩이 굉장히 하다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킥스터 티셔츠. 레트로한 느낌은 다 갖고 오죠? 에이! 야, 존나 잘한다, 진짜. 아, 이 두 멤버도 주목받아야 돼. 야, 멜로는 톤이 진짜 독보적이에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둘이 약간 랩 스킬이 뭔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노이즈 느낌이야.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너무 귀가 흥미롭고 재밌어.
얼마 전에 붐뱁 스타일의 곡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다시 보게 된 차오 프리스타일 잘 봤습니다. 역시 하이어 브라더스예요. 하이어 브라더스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는 사이피와 멜로에 대해서 노노나 마시브이만큼은 사실 많이 알지 못하는 멤버였는데, 뭐 최근에 멜로의 솔로 앨범도 나왔지만 이 사이피와 멜로의 이들의 실력? 이들의 어떤 포텐셜? 잠재적인 거? 그런 거를 좀 다시 알게 된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이 두 멤버도 굉장히 좀 주목받아야 될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막 뮤직비디오가 잘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자신의 크루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짤막하게 사이퍼 스타일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움직임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너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비디오가 요즘 뭐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잘 없어요. 근데 비디오가 이렇게 찍어도 멋있는 폼이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근데 두 래퍼가 뭔가 경쟁적으로 자신의 랩 스킬을 이렇게 약간 뽐내는 그런 느낌이 저는 딱 느껴지거든요. 좀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힙합을 좀 뜨겁게 좋아하는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눈도 즐겁고 패션을 보느라 또 그들의 랩핑을 느끼는 귀도 즐거워요. 너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